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우체통과 수국 덤불이 있는 펜드로잉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물과 기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풍경화를 그릴 때는 무조건 기물만 있는 것, 무조건 자연물만 있는 것 이렇게 한 가지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물과 자연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시각적으로 볼 때 예뻐 보입니다. 아무래도 직선과 이런 구불구불한 곡선의 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이 재미있고 풍성하게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풍경 드로잉을 할 때 기물부터 그릴 것이냐, 자연물부터 그릴 것이냐,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할 것이냐 초보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 자연물, 기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흐린, 이거는 EH 연필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여기는 우체통이다. 그리고 아주 큰 덩어리, 제일 큰 외곽으로 이렇게 나는 수국 덤불을 그릴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항상 큰 외곽부터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수국을 이렇게 대충 동그라미로 그려봅니다. 동그라미로 대충대충 그려 넣었으면 얘네들을 땅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얼로요? 어두운 명암으로 이렇게 색칠해서 덩어리 덩어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 배울 때 10분의 100은 그냥 10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두운 흐름을 나누는 게 그림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스스로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어두운 흐름부터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위치와 어두운 흐름 덩어리를 나눴으면 그 다음에는 빛 방향을 왼쪽 위로 할지 오른쪽 위로 할지 정합니다. 저는 왼쪽 위로 오게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지 우체통이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오른쪽으로 온다면 오른쪽에는 우체통보다 수국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체통이 빛을 덜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우체통의 이 부분을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 부분이 빛을 화사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왼쪽 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직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위에 우체통 꼭지 보이시죠? 이 꼭지의 중간으로 해서 반을 가르시고 왼쪽과 오른쪽이 수평과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빼고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아, 우체통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좌우 대칭을 스케치를 해주시고 이 부분만 우리가 진짜 펜으로 할 때 조금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체통을 우리가 그릴 때 찍찍 일자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수국 덩어리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정말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국에 잎사귀들이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죠. 또는 꽃 덩어리가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케치만 일단 일자로 해놓고 이 부분만 수국을 먼저 그린 다음에 스케치 일자로 해놓은 부분을 보고 이 부분들만 피해서 일자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후에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많이 관찰을 하시고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국 덩어리와 묘사하는 방법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수국 덩어리를 나누는데 스케치를 할 때도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중간 덩어리 이렇게 조금 붙어있기도 하고 확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수국 덩어리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은 많이 어두워요. 아무래도 빛을 많이 못 받겠죠. 이 커다란 수국 머리가 빛을 방해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둡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잎은 해를 받으려고 조금씩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잎은 이렇게 조금씩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한 통 깔고 그 안에 이렇게 잎사귀를 흐릿하게 그렸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느낌이 조금 더 후퇴되어 있는 빛을 못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나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한 톤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대충 잎사귀 모양의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튀어나왔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진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국 덩어리를 그릴 때는 구불구불하게 우리 지도 그리는 모양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부분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자, 이 머리가 너무 커서 밑에 부분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이 어둡습니다, 다들.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는 아주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잎사귀의 모양들을 조금씩 그려줄 텐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드로잉 펜은 윈저 앤 뉴튼의 드로잉 펜입니다. 써보니까 심이 길어서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0.3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명암을 줄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진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살살살살 약간의 존재감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종이가 요철이 있을수록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펜을 조금 너무 세우지 말고 눕혀서 해주시면 이렇게 흐린 선 잘 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연물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만 그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륙심이 있어서 조금 풍경화 대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사생대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지 않는 그런 느낌. 저는 어릴 때 그 벽에 부딪혔는데요. 극복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미술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미술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벽을 조금 빨리 부수고 많이 늘 수는 있었지만 그 벽이 없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학원의 선생님이 너는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다. 나무 그리기는 사실상 굉장히 쉽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선생님이 약간 얄밉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간절했거든요. 나무나 이런 풍경화를 잘 그리는 게 너무나 간절했는데 선생님은 너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단다 라고 알려주시지 왜 무작정 약간 시간이 답이라는 듯이 열심히 하면 뭐 다 되는 거고 나는 풍경화가 너무 쉽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그 벽을 깨부실 수 있는, 정확하게 깨부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부딪혀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느끼고 할수록 그림이 빨리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좌절 중이긴 했는데 그게 좌절 후에 뭔가 나의 실력 향상으로 좌절이 보답으로 온다는 거를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몇 살이었지?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배운다는 게 유튜브에 이런 방대한 자료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여력이 안 돼서 못 배웠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든지 거의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답답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많이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 먼저 어두운 흐름 덩어리부터 잡으셔라. 디테일한 묘사는 맨 나중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입시 미술에서도 정말 선생님들이 거의 매일매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그렇게 그리는 게 너무나 쉬워요. 10분의 100을 그냥 10이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보분들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저도 복잡한 사진을 보면서 그릴 때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데요. 이런 어두운 흐름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약간 요리를 할 때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요리만 다 맞춰버리면 나중에 설거지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고 하나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불편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어둠 속에 있게 처음부터 구분을 딱딱딱 지어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디테일한 팁들 알아가셔서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드로잉이나 뭐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드로잉을 잘하면 수채화도 잘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드로잉 이런 기초 있죠. 어두운 흐름을 잡고 테두리 가장 외곽부터 그리고 이런 것이 모든 수채화나 뭐 아크릴이나 모든 미술의 접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꼭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나중에 그림 실력 향상되실 때 분명히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그림에 등장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나라 전체의 교양도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분들께 뭔가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드로잉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